올해 초에 그 TV에서 유퀴즈란 프로그램에 이 경기과학고 졸업생 친구가 의대 6개를 플렉스 했어요. 어?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네? 의대 차원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왜? 의대는 너무 좋지 않냐? 야, 애들이 너무 훌륭해. 입장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금지되면 안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인정?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사 읽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민수생들 중에 이제 갓생이라고 하죠. 경제고라든가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계열을 준비하는 중학교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이런 실수들이 숨어 있었는지 현재 고등학교도 과학고나 영재고에 또 재학 중인 분들이 저희는 구독자 우리 민수생들 중에 좀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좀 그 의견을 공유했으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기사가 캐치프레이즈 보시죠. 경기과학고 합격 여부 상관없이 의대 지원 졸업생들 장학금 전액 회수. 일반인분들이 이런 딱 기사를 접했을 때 방점이 어디 꽂히겠습니까? 그렇죠? 합격 여부 상관없이 의대 지원한 순간 모든 장학금이 회수된다? 이랬을 때 일반인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내린 조치로 올해 2월 졸업생 중 23명. 어? 23명? 그다지 많은 수치는 아닌데? 그렇진 않죠. 이 학교의 인원 자체를 생각해보면 23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수치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장학금 총액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번에 회수가 됐다라는 거죠. 의학계열 대학 지원자 중 23명 중 13명은 합격하고 10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그 불합격한 10명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환수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일반인분들이 보셨을 때 좀 띄용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대한민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 와이 경기과학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이 기사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경기과학고가 초장부터 나와있는 영재학교네. 그러니까 뭐냐면 홍길동 아버지 감성. 경기과학고를 과학고라고 못 불러.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아. 일단 대다수가 이걸 몰라. 경기과학고는 영재학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재학교 과학교가 엄연히 나누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재학교하고 과학교의 차이점이 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서 지원 시기부터 다르고요. 선발 방식부터 달라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발이고요. 지원 대상 자체가 중1도 가능해요. 진짜 갓생이야 얘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인정? 그리고 8월부터 원서 지원이 들어가고요. 지역 단위 선발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적용법 자체가,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한국과학 영재학권 기반을 하고 있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초중등 교육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은 두 번째 학점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교 학점제 할 때 학점제, 즉 고교 학점제로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 환경이 한국과학 영재학교와 가깝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집 단위하고 전형 방식이 다릅니다. 전국 단위 모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리고 과학 캠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교 학점제 감성이 원하는 방향성인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창의적 평가 심층 면접으로 흔히 우리 대입하고 크게 좀 다를 바가 없죠. 그 형식 자체는. 근데 영재학교는 아예 과학 캠프 면접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는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이 수강 신청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한다. 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도 영재학교는 대학교와 같은 학점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졸업 요건은 일반적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만 하면 졸업을 가능해요. 조기 졸업이 영재학교는 좀 어려운데 과학고는 또 조기 졸업은 가능해. 약간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뜯어보면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 선택의 기준도 다르죠. 영재학교는 자율적인 교육 환경 쪽, 창의적 사고력과 연구 활동에 강점이 있나.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과학 쪽 특화 이공계 전문 연구 요원으로 가겠다. 이쪽 감성이 강하고 과학고는 충실한 개념 학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학습에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른 특목고 자사고 이쪽 감성을 많이 좀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하고 가야 된다.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영재학교 학생이 가장 많이 가는 탑 20개 대학입니다.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제 과학기술원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과 영재고 입학한 친구들이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대다수다. 굉장히 최상위권 대학교를 대부분 진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1년 11월 15일날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 이슈에 관해서 최근에 가장 불거졌던 순간이 바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그 TV에서 유퀴즈란 프로그램에 이 경기과학고 졸업생 친구가 의대 6개를 플렉스했어요. 여기서 사회적 관심도가 촉발이 됩니다. 어?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공계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로 형성된 영재고에서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한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기 시작해요. 의대 진학고로 변질된 영재고 이젠 바로 잡아주세요. 국가 청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보고 가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재학교별 의약학계열 지원수가 지원율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공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 학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6등부터 20등까지 대학교를 보면 약간 좀 의대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국회의원분이 교육단체와 함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재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에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 문단, 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와 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최근 4년 동안 이들 학교의 졸업생 345명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세 번째 문단,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학교당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세금 먹튀라고 좀 강하게 이제 기사가 표현을 했지만 국민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된 학교다 보니까 자 혜택은 다 받고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이 아니겠느냐, 다른 학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강한 비판조의 어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시 졸업 학력을 부여하지 말고 의약학계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동안에 나름 과학고와 영재고에서 의대 진학을 막는 수순에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그 제도들이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젠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 5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떤 학내 제도들이 있어서 시도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영재학교 8개교 모두 최근 공개된 모집 요강을 통해 강화된 의학학계열 제재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각 학교가 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한 제재 방안으로는 진로 진학 미실 시, 상담 안 해줘, 정규 수업 시간에 기숙사 정독실 이용 제한, 집도 가지마! 정독실 가지마! 너 엄마 의학학 계열로 지원할 거면 공부 때려차 임마! 교육비 장학금 환수, 돈 내놔! 돈 내놔! 아 빨리 돈 내놔요. 갑자기 머드더 스튜던트시군요. 갑자기 바비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론화가 되기 이전에 시도들이 많았어 이미. 근데도 뭐야, 그것이 실효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게 지금 표면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된다, 뭐 일부 사항은 지워버려. 영재학교에서 반영돼서 뭔가 수시로서 생기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일부하면 공란처리까지 돼. 그러나 이 모든 수순들을 다 밟는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교 차원의 학내 제재 방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래. 논술도 있겠고요, 정시도 있겠고, 그러니까 수시 어떤 학종 말고도 의대 다른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내 제재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 설명이라는 거죠. 선발 주체인 의대 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마지막 줄 별표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분들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의대 차원 에서 무슨 말하는지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왜? 의대는 너무 좋지 않냐? 야, 애들이 너무 훌륭해. 대학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자기 학교의 교육을 아주 유수하게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조금 더 나은 아웃풋, 조금 더 여기서 성장시켜서 우리 사회로 내보낸다는 것이 대학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애들이 너무 잘해. 야 의대, 어이구, 야 감사합니다. 야 이미 어렸을 때부터 플랜카드 지어 다 걸리고 이런 애들을 뽑아놨는데 의대 입장에서 너무 땡큐지. 입장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금지되면 안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인정?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사를 뒤져봐도 의대 교수님이라든가 의대 입학사정과 당사자가 나와서 한 발언 없어. 조사를 할 수가 없어. 말을 안 해. 입을 다물고 계세요. 조금 그 비교대절 치려고 해도 의견이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사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전부가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정책 과정이 학생들 잘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 잘못은 아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조금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시죠. 과학고 졸업생이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두고 학생의 잘못으로 여론몰이하는 교육당국의 유연하지 못한 자세가 심히 우려스럽다. 과학 영재 발굴 과 이공계 우수 교육이 목표인 과학고에서 10년 넘도록 일부 학생의 의학계열 대학 진학이 계속됐다는 것은 마치 특혜를 누린 것처럼 호담.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기사들이 좀 세게 보도되다 보니까, 그리고 방송 출연을 했다가 문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 학생에게 화살이 갈 법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각서를 쓰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면 학내 법규를 어긴 거니까 위반 사유가 있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꿈이 바뀌었으면 그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연구원 하고 싶고 이공계 전문 계열 인력으로 진학하고 싶은데 아니 꼴랑 중학생 애들이 뭘 한다고 이러면 인정? 중간에 내가 의대 진학한 거에서 막 온 국민이 나를 욕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맞는 분위기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중간에 꿈이 바뀌었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라는 거죠. 이 학생들이 일반고를 다녔으면 의학계열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 영어도 잘해.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잘해. 야, 얘네 내가 봐서 중학교 때 이 정도 갓생이면,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의치한 약수라든가 이제 스카이 진학 시에는 일반고에서 완전히 이렇게 전교 1등 감성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권일 수 있다고 이제 하듯이, 실제로 이 학생들 일반고로 갔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란 거죠. 학생의 진로 선택권과 현실에 처한 과학계의 미래 등 두루 살피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지금 석박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 석박으로 연구 계속하고 서른 마흔 될 때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뭔가 연구 논문이 국제적으로 다른 어떤 그 해외 논문들하고 비견될 수 있는 논문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매번 이렇게 압력을 주는데 사실 그에 대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 힘들죠 사실은. 야,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간거면은 의대 진학 너네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기에는 이게 막을 수나 있는 건가? 진짜 이거를 각서 쓰고 뭐 다 해도 얘가 최종적인 인생에서 의학학 계열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플러스 진짜 막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쟁점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다라는 거죠. 교육당국 쥐꼬리 지원금을 주었다고 생색내면서 과학고에게 갔으니 무조건 과학계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은 정형화되고 투박한 인식이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사설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워딩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물론 민심은 이래요. 언론단체 조사에 따르면 제안이 많은 건 사실이죠. 지금 일단 경기과학고가 첫 회수를 이루면서 가시화된 것이 사실인데 저는 학생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어쩌면 어른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과학고 영재고에 재학 중이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애들이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봐야 되나. 아니 갑자기 나 경제 뭐 행동경제학 공부하다가 너무 여기 경제학에 관심이 들어서 근데 내가 그 경제학은 평생 공부하면 안 돼? 약간 평생 난 경제학을 공부하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읽으면 막 이렇게 평생 나는 의학학 계열로 눈도 돌려서 근데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막 저거 뭐 세금 먹튀다 이게 막 와버리니까 과학고나 영재고 다닌 친구들은 이러한 어떤 그 기사가 났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가 저는 좀 듣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바.